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 누다의 스트레칭 교실 2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죠?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지각이라고. 벌써 100만 원대예요? 저 이제 인사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게스트 여러분 너무 아니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사실 제가 어제 끝나고 저희 우소방 메시지방에 내일 저랑 키쑥쑥 스트레칭 같이 하실 분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랬더니 아무도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 중에 두 명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두 명만 제 메시지에 반응을 했어요. 보나, 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두명중한 명은 엑시 언니가 미안 난 키가 커서 라고 왔고요. 아 이거 필터 좀 해야겠다. 미안 난 키가 커서 라고 한 명이 왔고요. 또한 명은 진숙이가 키키키키키라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키쑥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 일어났는데 설아 언니랑 다영이가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한 조각 뺏어 먹으면서 아직 레슨까지 시간도 있으니까 키쑥쑥 스트레칭 할 사람 했는데 아무 대답을 안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정이가 또 연정이가 거실에서 뭐야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연정이가. 그러면서 부엌에 와서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정아 너할거 없으면 키쑥쑥 스트레칭 할래? 했더니 언니 회사 가요? 그래서 응나 회사 가 했더니 그럼 난 가서 연습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연주인 연습을 하고 있고 키쑥쑥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회사 왔는데 연습실도 없어. 스트레칭 못해.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스트가 없어요. 오늘 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여러분 혹시 좀 실망하셨나요? 이대로 폐업은 안 돼요. 폐업해야 될것 같아 조만간. 듣는 사람이 없어. 같이 하자니까 다 싫다고. 대장님만 게스트는 역시 1대 단원 남다원 아닌가요? 남다원 씨 집에서 밥 먹는데요. 밥의 조화가 되게 이상합니다. 본죽에서 아니 죽집에서 죽을 사왔는데 반찬으로 붕어빵을 먹고요. 그리고 아까 설아 언니랑 다영이랑 제가 먹다 남은 치킨을 반찬으로 죽과 붕어빵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정이 데리고 와볼까요? 연정이한테 제가 메시지로 연정이가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
연정아 급해. 올라와봐. 제가 보내볼게요. 연정아 급해. 올라와봐. 4층이야 라고 보내면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연정이 쿨하게 거절할 듯. 대장님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요. 그런 말이라도. 제가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팬카페에 올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 방구 자랑 좀 해도 돼요? 방구 자랑? 나와 결혼해라. 죄송해요. 전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방구를 보여드릴게요. 방구 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소리가 들리나? 지금 보여요? 방구? 방구? 어때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방구 보여드리는 건데 귀엽죠? 딱 방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뭐야? 아. 방구? 방구? 저희 방구예요. 방구 근접샷. 연정이가 왔어요! 나 왜 그런지 왜? 나 베스트가 없어가지고. 연정아 급한 일이야. 지금 올라가려고 했고 난 진짜 뭔데 난지하고 막 8층에 있었거든. 8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엘리베이터는 늦었다가 막 위로 왔는데. 아니 빨리 말해드려. 너 영화보다가 막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울었잖아. 그거 말했어요? 네 엄마한테 잘해줘. 프라이버시인데 왜 말해 함부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그냥 혼자 그 불 꺼진 거실에서. 나 안 되겠네. 게스트 섭외! 또 준비하고 있어. 예쁘게 나오려고. 근데 자. 우리 저 얼굴이 요래요. 나 좀 센 걸로도 해갖고. 괜찮아. 자, 미리 그러면 한번 좀 보고. 오! 언니 너무 예쁘게 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너무 하얀 거 아니니, 얼굴이? 안녕. 게스트다! 아, 뭐야! 나는 진짜! 사기꾼 아니야? 통했어. 이게 통했다. 아니 오늘 사실 렉시 언니가 저희 숙소에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어갖고 거기서 신과 함께를 결제해서 봤대요. 근데 저는 신과 함께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니한테 봐도 되냐고 하고 봤는데 보나 언니랑 밥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보나 언니는 이미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봐서 안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멤버들은 조금 보다가 다 들어가고 저만 남아갖고 진짜 그 넓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갖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안 슬픈 거예요. 근데 그게 남성분들이 주로 보고 많이 운대요. 여성분들보다.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안 눈물 안 나오겠지 하고 봤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코끝이 아리더니만 나중에 진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저기서 설아 언니가 다영이랑 루나 언니랑 치킨 먹으면서 저 울어? 진짜 어땠냐면요. 이렇게서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이제 부엌에 물 마시러 와가지고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세요.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저 웬만해서 안 우는데 제가 딱 영화 보고 변호인, 해운대, 미녀는 괴로워 다음으로 운 영화예요. 미녀는 괴로워해서 왜 울었어? 그 미녀 그 전혜이가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때 너무 어리. 근데 그때 너무 어렸을 마음. 그때가 내가 초등학생 때였거든. 저도 초등학생 때였어요. 나 그거 인생 영화. 그날 막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그 미녀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이제 해운대는 정말 진지하게 다 옛날 영화네. 네, 나 그거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 절 울린 영화가 몇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신과 함께가 2018년 제 명작. 7번 방의 기적 봤어? 아 그거 보고 울었다. 아, 그때 연정이 스타일의 영화야. 무슨 선물이야? 7번 방의 선물이래. 아 뭐라 그랬어요? 7번 방의 기적. 근데 용케 알아들은 거 알죠? 이게 바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주소녀의 팀워크.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거 진짜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키쑥쑥 스트레칭 교실이거든. 저 너무 안 울리는 주제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저 장신 멤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레칭을 해야 해. 너의 스트레칭, 너의 키 비결을 좀 알려줘 그러면. 제가 키가 최근까지 커갖고 보통 이제 여자는 여자는 성장판이 그래도 빨리 다치는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치, 그치.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3 말까지 컸거든요. 키가. 공감 안 되나? 안 되지. 아니야. 나도 천천히 조금씩 매년 크긴 했어. 조금씩.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단체 사진이나 이렇게 키 전신 사진이 찍힌 걸 보면 점점 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가끔 가다가 너무 거인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너 거인은 아니지. 아무튼 저는 너 키 몇이지? 키 몇이니? 저는 제가 195인 줄 알았는데 넘는 것 같아요, 195가. 근데 정확히는 제가 재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제 마지막으로 재는 게 165였는데 컸나 봐요. 22살까지 큰 사람이 있네. 그럼 나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잖아? 응? 응? 왜 22살이니까. 제가 사실 또 근데 언니는 언니만의 작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좀 느끼기에. 왜요? 언니가 아담하고 귀여워서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대요. 그죠, 우정? 아니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제가 머리를 길게 붙이니까 좀 머리가 길어지면 사람 키가 더 작아 보이잖아. 근데 매니저님이 어느 날 머리를 붙이고 하는 첫 스케줄이었는데 매니저님이 저를 한참 찾았대요. 어디 갔나. 그러다가 어디가 푹 꺼져 있어서 봤더니 제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니. 이게 오히려 튀어 보인다니까요. 큰다고 튀는 게 요즘엔 작아서 튀는 추세예요. 아니 근데 푹 꺼져 있었다고. 폭삭 가라앉아 있었대요 내 자리가. 그래서 언니 한동안 단발을 썼잖아요. 단발을 하고서 엄청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루다님 키 정도면 평균 임니니. 임니니? 말을 루랑단들 말을 똑바로 해. 거짓말도 티 안 나게 해야지. 이렇게 평균 키 임니니 이런. 언니는 마지막으로 내가 크고 있구나 했던 게 언제였어요? 응? 크고 있구나 느꼈던 거? 중학교. 진짜요?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3학년 때 다시 봤는데 너 키가 좀 컸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컸구나 했어. 나 그때도 150이었는데 근데 150인가? 150. 언니가 작은 게 아니고 세상이 큰 거래요. 어쨌든 세상에 비해 작다는 거지. 눈물. 싱크홀 루다래요. 싱크홀이라뇨. 말이 심하네. 연정이는 키스. 그래 나는 할 필요 없더니깐요. 어쨌든 키가 더 클 수 있어. 더 크면 네. 어때? 좋아. 근데 저는 그치? 꼭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뭔데? 누워요. 그치, 좀 흉할 수도 있는데 이게 흉할 수도 있는데 누워서 기지개. 아니요 누워서 다리를 올려 천장에 이렇게. 아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누우면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벌리고 되게 힘든데. 근데 이게 꼭 일자가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선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가장 아플 정도로 찢어줘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걸 키가 크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유연. 네, 부종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되고
좀 제가 이렇게 몸에 부종이 좀 심한 편이라서 저는 막 차 오래 타고 좀 확실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이름 알아도 돼요? 모르죠, 팬들. 아, 몰라. 얘기 안 했어. 저희가 왜 사람을 보고 있었냐면 누다 언니 자리가 저희는 잠시만요. 제가 솔라티 자리에 이렇게 솔라티 이렇게 있잖아요. 제 자리 발 옆에 네, 바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나오는 그 자리예요. 누다 언니 자리만. 근데 이제 저희가 솔라티가 추워서 히터를 틀어다 가는 매니저님이 바리터까지 같이 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신발을 새로 샀단 말이에요. 응. 그 전에 근데 예쁜 신발을 큰맘 먹고 99,000원 주고 샀는데 어느 날 발 이렇게 차에서 있다가 신발 벗어놓고 너무 발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자요. 차에서 이렇게. 왜냐면 또 멤버들 배려해서 유도하는 뜨거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발만 중요하니까 내 발이 안 뜨거우면 됐지 하고 신발을 그 밑에다가 놓고 이제 다리를 모으고 자고 있었는데 신발이 녹은 거예요. 다음날 신었는데 신발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또 스케줄이 있어 차를 탔을 때 매니저님한테 말했어요. 바리터 너무 세게는 틀어주지 말아달라. 신발이 녹았다. 진짜 그게 신발을 녹아서 당연히 진짜 발이 녹을 수도 있다. 하고 내가 발이 녹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진짜 그다음부터 바리터를 안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또 바리터를 안 트니까 추운 거예요. 저 의상이 다 다리를 내놓는 의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루다 언니가 매니저님 히터 좀 틀어주세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이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히터가 있습니까? 저희는 천장에도 있고 그냥 온풍이 나온 히터도 있고 바리터도 있고 다 많은데 매니저님이 하필 다 히터 말고 바리터만 또 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때 새벽이었을 거예요. 되게 피곤하고 해갖고 다들 그냥 해롱해롱 거리던 상태에서 루다 언니가 매니저님 바리터 좀 틀어주세요 했는데 이제 발에서 히터가 나요. 근데 루다 언니가 진짜 조용해 누가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히터라면 바리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러고 이리로 이제 뭐한 사람 이러면은 다 저보고 진짜 이게 이렇게 들으면 별로 안 웃긴데 그때는 진짜 저희 다 해롱해롱하고 있어 아 졸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히터라면 바리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러면서 다영이가 거의 30분 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조심해야 돼. 신발이 녹아요 진짜. 본문을 너무 본문에서 너무 주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론은 스트레칭을 언제 가르쳐 주시나. 아 언니 언제 스트레칭. 언제 해요? 아니 며칠 전에 스트레칭 했는데 내가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아 돌려서 나중에 하시려고. 왜냐면 지금은 언니의 미모에 감상해야 되니까. 그죠 우정? 아니야 이거는 일단 너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는 같이 커플 스트레칭 해야 해. 저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아니 어디가? 저 연습 중이었거든요. 아 시간 많아. 아니 아니야. 시간잖아. 아니 나 그래도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스트레. 갈게요. 여기 탁 나왔어. 금방 나왔어. 저... 와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안 해. 어 왜? 몸 아파요. 이런 거. 이거 잘 안 보이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때? 너가 골라 그러면 다 괜찮아. 아니 안 한다니까요 나? 아, 하나만 골라. 내가 많이 쉬운 거 쉬운 거. 더 골라. 이거 재밌겠다. 귀여워. 그래 그럼 이거 이거 하나 하고 난 진짜 연습하러 갈 거예요. 알았어. 지금 우리. 우정들에게 보여주려고 엄청난 걸 지금 또 컴백 말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연습하려고 갈 거니까. 아 또 내가 또 준비하려고 입고 왔는데. 잠만. 아니야. 할 수 있지 이거 우리. 자 해봅시다 한번. 잠시만요. 이게 어디에 좋은 스트레칭일까? 딱 여기서 봐봐. 사랑이 싹 트는 커플 스트레칭. 오케이 오케이. 사랑이 싹 트는. 자 해봅시다. 이런 거는 못해 우리. 그럼 언니가 이런. 그럼 언니가 밑에 하는 걸로. 내가 위에 할 테니까. 그럼 할게요. 알았어. 우리 제시는 거 일단은 우정분들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고른 요가 자세는 이겁니다. 스트레칭 자세. 어 이거 안 보이는구나. 확대 확대. 순간 화면에 반사된 우리다. 어 우리다. 우리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난이도고요. 그쵸, 이걸 그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싹 트는 좀 이제 네.
이게 어딨어요? 허리 스트레칭 10초간. 두 명이 마주보고 자리에 서서 손을 잡고 천천히 서로를 믿으며요. 이거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천천히 서로를 믿으며 허리를 뒤로 넘깁니다. 이렇게. 시간은 10초간 3회 반복하는 거래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이거 믿음이 깨지면 누구 하나 뇌진탕 걸리는 거 알죠? 알지. 뇌진탕 위험하지. 의자를 한번 치워볼까요? 혹시 너가 나를 진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의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좋잖아, 사랑이 싹 트는. 자,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놓으면 안 돼요. 안 혹시라도 나, 내 쪽으로 이렇게 내 무게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알았어. 아니, 우리 옷을 잡지 말아요.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옷을 좀 껴입었어. 한국 껴입었네.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기지? 하나, 둘. 뒤에 뭐 없지? 야, 무서워, 약간. 어, 무서워. 근데 원래 커플 스트레칭 이런 거. 아, 그래? 하나, 둘, 셋. 아, 저 쳐요. 이게 뭐야? 어, 허리가. 이거 사기꾼 같은데? 아니, 제대로 저 쳤어요? 아니. 나 혼자 친 것 같아. 그럼? 있는 힘껏 저 쳐야 된다니까요. 갑니다. 무정분들 따라하세요. 있는 힘껏. 야, 너. 이거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원래 좀 느리잖아요. 이거 아니 여기서 멈췄어? 이걸로 콘테스트 열자. 이 자를 이렇게 우리끼리 손잡고 이렇게 도는 자를 만들어 주신 분께요. 아니 여기 아니 책으로 웃기게 만 이 자를 살릴 쓰시는 분들께. 맞아. 뭐를 해야 되지? 우리 엄청 젖힌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안 젖혔어요? 거의 나는 거의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치료래? 이게 사실 우리 방 부재가 웃음 치료 교실이거든. 그래요. 사실은 이게 키숙성이 아니고 우정들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웃음으로써 이제 네 그런 걸 하려고. 2만 명이에요? 200만 200와트? 얼마만에요? 얼마만에 지금 뭐 하죠, 언니? 야, 근데 대단한데? 내가 여기서 줄넘기 하려고 줄넘기를 가져왔거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200만 원 틀었으니까 우리 같이 줄넘기를 해봐. 아니, 나 지금 아니. 언니 개인 방송이라고요. 아니, 같이 좀 해주자. 죄송해요. 저 지금 연습하다 나왔는데. 야, 갑자기 나는 진짜 언니가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왔는데. 진짜 현정 빨리 내려와. 정확히 말하면 사친. 아니 타자도 틀렸어요. 언니가 연정아 급하 올라와 뷰고 어 좌측에 막 엄청 이러길래 언니가 진짜 급하구나 하고 나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진짜 버섯 말고 다다다 내려와서 아, 누나한테 했는데 고요해. 딱 진짜 들어봤는데 언니가 브이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플 줄넘기 하고 갈까? 저 진짜 이거 갈 거예요. 연정이 짱이다 여러분. 이거 갈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금 누나한테 얼떨결에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언니랑 같이 온 이유가 언니 우리 선방 난 연습하러 왔는데 너가 거절했잖아. 언제요? 어머 천장이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이걸로 줄이면 되지. 그럼 못 넘죠. 짧아서 이는 원래 이렇게 줄이 더 길어야 돼요. 그래? 생생히 할 수 있어요? 생생히? 하지. 나 생생히 못해. 생생히 그냥 쫙 하지. 진짜요? 응. 유도 언니가 이따가 마지막에 생생히 한번 보여줄게. 콩처럼 말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됐죠? 아니 뒤에 이게 걸렸어 의자가. 진짜 왜 이렇게 많니 회사에? 자 몇 번 할래? 10번 일단 해도 우리는 많이 한 거야 솔직히. 그래. 이거 봐 같이 뛰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안 돼. 야 나 힘들어. 나 오늘 안무를 할 수 있는데 나 힘들면 안 돼. 여러분 루다 언니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저는 이만 갈게요. 연정이는 연습하러 간대요. 여러분 곧 만나요? 딱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
오늘 일주일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습 이거 하려고 줄넘기를 샀거든요. 근데 줄넘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2만원어치 햄버거를 들어가지고서 집에 왔어요. 줄넘기 사러 갔는데 줄넘기 말고 줄넘기 6천원짜리 사고 2만원어치 햄버거 들고 왔어요. 아, 줄넘기를 좀 해야 여러분 다 집에 하나씩 줄넘기 있죠? 지금 바로 꺼내시면 최초 줄넘기 방송. 제가 또 끼를 보여드리잖아요. 어? 보이시나?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네, 댓글 한번 볼까? 다들 줄넘기 하나씩 있잖아요. 줄넘기 하면 또 키가 크죠 여러분. 잠시만 머리를 묶어야겠다. 머리끈이 하나 있네. 연장에서 도망갔으니 저희끼리 줄넘기를 해봅시다. 줄넘기 재밌죠 여러분. 줄넘기를 하면 키도 크고 유산소 운동이니 내장지방에도 굉장히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쌩쌩이를 보여드릴까요? 왜 이렇게 웃기냐. 1탄보다 루대장님 키가 얼마나 컸나요? 체감상 굉장히 많이 컸고요. 저의 키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키가 클 수 있고요. 네, 보셨죠? 예! 쌩쌩이. 아 진짜 아, 힘들다. 이렇게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운동을 하면. 그쵸? 이거 줄넘기 홈쇼핑인가요? 천장이 아프대요. 아, 의도치 않게. 아 근데 자꾸 이게 화면 여기 멈춰 있어요 지금. 되게 부끄럽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러니? 부끄럽게. 아 힘들어. 집에서 줄넘기 하면 칼 맞아요. 아이고 저 칼까지 맞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 줄넘기가 그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를 사러 갔다가 햄버거 2만원어치 사가지고 다 먹었어요. 햄버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쉐크 햄버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누나 쇼트트랙 안 봐요? 봐야 되는데 저 컬링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무슨 노래지? 아는 노랜데. 햄버거 살 때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가 밖에 보통 생얼로 다니기 때문에 매니저님께서 루다는 생얼로 돌아다니면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칭찬인가 욕인가. 티얼스였나 방금 그 노래가? 어 맞는 것 같아. 스포 아니고 저거 티얼스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티얼스를 틀은 것 같아. 정말 아쉽게도 여러분께 오늘 웃음 치료가 잘 되셨나요? 오늘의 웃음 치료. 다음부터 제목 바꿀까봐요. 루다의 웃음 치료 클래스 어때요? 아 계속 여기에 멈춰있어 진짜. 이 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것도. 루다 햄버거 한 번에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한 개 먹는데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 중에 제일 햄버거 많이 먹었던 사람이 두 개 먹더라고요. 라지 세트 두 개.
자, 여기서 퀴즈. 우두소녀 중에 라지 세트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멤버는 누구일까? 맞춰보세요. 라지 세트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멤버가 있어요. 우정이라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엑시, 설아, 설아, 루다, 다영, 은서, 성소, 엑시, 설아, 설아, 은서, 다원. 여기 중에 나왔어. 한 명 나왔어요. 여름, 은서, 설아, 다영.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구나 느꼈던 사람은 은서였습니다. 은서가 라지 세트 두 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은서가 뭐를 많이 먹는다 하면 이제 놀라지 않아요. 아, 은서 뭐 라지 세트 두 개 먹으니까 하고, 라면도 뭐 두 개 끓여 먹고 뭐.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은서는 그렇게 먹고도 안 찌는 거면. 저는 많이는 안 먹거든요. 자주 먹지. 자주 자주. 그러면 오늘의 웃음 치료 정말 열심히 보셨나요? 저의 줄넘기 홈쇼핑 또 제대로 보셨죠? 줄넘기 홈쇼핑, 제가 줄넘기 홈쇼핑 하면은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사. 안 산다고. 사실 거죠? 조만간 또 뭐 하나 팔러 와야겠구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구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너무 귀여우니까. 귀여운 건 자랑해야죠. 김말람님의 사연처럼 귀여운 거는. 아,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어떻게 켜지? 어떡해, 진짜 방구처럼 생겼어. 마지막으로 우야. 방구를 보면. 아. 야, 궁금한 거 있으면 속 시원히 물어봐. 방구? 결혼과 절 사이에서 방구? 누구이냐? 자, 제 방구를 보면, 어, 갤러리에 이런 사진이 있어. 다영이와 밥 먹고 찍은 사진. 그날 브이앱 했던 날 방구랑 찍었대. 다영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완전 이거 저희 저희 방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진입니다. 아, 또 보여주고 싶은 사진 많은데. 꼭 연정이와 저 사진 이거 멋진 짤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웃음치료 재밌게 하셨죠? 일단 반을 한번 볼까? 아쉽게도 장소가 됐었어도 웃음치료가 됐겠지만, 어쨌든 아주 즐거운 웃음치료였다. 나 부끄러워서 이거 다시 못 볼 것 같아. 연정이랑 이거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Q&A 하고 끝냅시다. Q&A.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Q&A 시간. 다음엔 키 쑥쑥 해주세요. 저 키 커야 돼요. 제가 해봤는데
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카페 음료 조합이 뭐예요?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저 유자 크러쉬 많이 먹어요. 유자 크러쉬. 루다의 키가 안 크는 이유는? 이거 다음 수업 진행될 수 있는 거 맞죠? 저도 만약에 편성되면서 제 키쑥스 클래스가 없어져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혹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시간을 멈추는? 루다야 스카가 좋아? 엠포가 좋아? 저는 엠포야. 루다 친한 애는 키가 큰가요? 커요! 연정이 만한가? 연정이보다 좀 더 큰가? 유전이 아닌가 봐요. 설치류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귀여운 지포켓몬? 설치류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저는 원래 다람쥐 좋아하고 그 청설모 좋아했는데 청설모를 실물로 본 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청설모는 눈이 여기 달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있는데 눈을 이렇게 본대요. 거기 되게 놀랐어요. 내가 알던 귀여운 청설모가 아니야. 루다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뭔가요? 최근에 먹었던 햄버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서 막 밀크쉐이크랑 하다 보니까 2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청설모 너 눈 왜 그렇게 떠? 라고 누가? 로다의 게임 교실 계획 없나요? 게임 교실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로다야 게임 접어라, 로다야 너 그만해 하실 것 같아서 배그 할 때 랜덤 듀오 돌려요? 아니요, 혼자 다녀요. 혼자 가고 제가 혼자 해서 제일 재밌을 때 사람 많은데 내려가지고 맨손으로 싸울 때 정말 짜릿한걸? 루다야 눈 땡그랗게 떠라. 저 요즘 눈 땡그랗게 뜨지 않아요? 저 맨날 숙소에서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이러고 눈 뜨는 거 연습하는데. 루다 언니 지금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 아까 설라 언니랑 다현이가 먹던 치킨을 두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그 치킨 남았을 텐데 얼른 연습이 끝나고 가서 그 치킨 남은 걸 제가 먹고 싶습니다. 다음엔 성소랑 같이 해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너무 슬퍼지잖아요. 성소가 막 다리 막 촥 찍고 키도 촥 이런데 저 키 막 요만한데 하하 이러면서 다리 찢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의 키쑥스 스트레칭은
그러면은 다음 키쑥쑥 스트레칭이 언제인가 한번 볼까? 키쑥쑥 스트레칭이 저 잘린 거죠? 여러분 오늘 키쑥쑥 마지막이에요. 없어. 스케줄에 없어. 나 없어. 어떡해.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고요. 이래서 내가 개편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랑 키쑥쑥 안 한다 그런 거였구만.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네. 나 빼고 키쑥쑥 개편될 거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네. 그래서 나랑 안 한다고 한 거였네. 오늘이 막방이었네. 이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없어. 없어 없어. 하나 둘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키쑥쑥 스트레칭은 마지막이 되었어도 제가 어떻게든 웃음치료 교실이라도 올게요. 너무하죠. 그동안 키쑥쑥 스트레칭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웃음치료 교실이 여러분들은 키쑥쑥 스트레칭이 좋아요? 웃음치료 교실이 좋아요? 솔직히 둘 다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하여튼 여러분 정말 즐거웠고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키 쑥쑥 스트레칭 여러분들의 키를 더 키워드리고 싶었지만 개편되는 바람에 웃음 치료가 더 웃긴 것 같다고. 일단 오늘 스트레칭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연정이랑 커플 스트레칭 했잖아요. 허리 그 탁 풀어주는. 물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없겠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랑 연정이가 대신 했잖아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 제가 막 자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알아요, 저는. 하여튼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줄넘기 매일매일 하세요. 저는 줄넘기나 좀 하다가 가야겠어요. 연습도 좀 하고. 갑자기 왜 시비 거냐고. 아니,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속상해서. 방문 손잡이 잡고 하실 거라고. 방문아, 꽉 잡아. 방문 믿고 허리 스트레칭.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막방 즐거웠고요. 다음에는 더 즐거운 속상해졌어 갑자기. 마지막 회라니. 괜찮아. 컴백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했죠? 제가 딱 인트로에 탁 아 인트로래 아 브릿지에 탁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반응 아시죠? 막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하면은 알겠죠? 지금부터 일주일 남았으니까 집에서 연습하세요. 어떻게 반응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거 기대할게요, 여러분. 1번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 못 할걸요. 왜냐면은 일단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꾸 1번이라고 하시는데 주소 남겨요. 진짜로 정봉이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볼까요? 지금 곧 있으면 또 레슨을 시작할 시간이라서 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벌써 하트가 300만이네요 자, 여러분 하트 300만으로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알았습니다 아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카메라에 뽀뽀해주세요 부끄럽군 혼자 하려니까 원래 멤버들이 많으면 막 야유라도 해주는데 말이야 저거 누구지? 액션인가? 아! 아무나 들어오세요! 와! 아, 오늘 키스북스 V앱 마지막이야 제가 이 V앱을 통해서 아, 루랑단 왔다 루랑단 키가 엄청 컸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지금 뭐 했어요? 이거 아 이게 계속 여기 멈춰 있거든. 아 진짜? 내가 연정이 불러서 커플숱을 찍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어. 어떡해. 근데 언니 되게 이쁘게 끊겼다. 이 줄넘기로 이게 지금 보여요? 이 줄넘기로 대체 뭘 한 거야? 아 사람들 와 왔다 다들. 하지만 저 등장하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말했죠 제가. 우소방에 메시지방에다가 나랑 같이 키쑥쑥 V앱 할 사람 이랬는데 우린 키 커서 미안 미안 키 커서 미안 이러고 진숙이 키 웃고 전 버림당했어요 그거 알아요? 오늘이 키쑥쑥 V앱 마지막이더라고요 아니죠 언니 버림당한 건 아니고 그냥 비웃은 거 눈물 닦고 그래도 내가 왔잖아 어? 아니 저는 솔직히 섭외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키킹원이었는데 나 간다 근데 맞다! 언니 지금 렉 걸려서 이렇게 됐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아 언니랑 치킨 먹은 거 얘기했어요 제가 치킨 샀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나 진짜 이거 오늘 얼굴이 정말 나오네 그 왜 자꾸 이러고 나오는 거야? 카메라에 뽀뽀해달래 은서야 언니 은수야 언니 이게 요즘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설아 언니가 저를 불러요 이렇게 여튼 저희는 루다의 키쑥쑥 스트레칭 교실로 인해서 망했다! 이제 그만하래요 이제 그만 끄자 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하다 안 돼요 저 오늘 마지막 회란 말이에요 저 그거 알아요 진짜로 저 쫓겨났어요 진짜로 저 여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저하고 다은이는 루다의 키쑥쑥 키크는 교실로 인해서 나 진짜 개편 나왔다니까 진짜로 괜찮아 없어. 여기 지금 잘렸어 진짜 봐봐요 잘렸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아 싫어 싫다고 나 방금 왔는데 싫어 그러면은 자 줄넘기 줄넘기 몇 개 해야 돼요? 쌩쌩이 두 개 하셔야 근데 여기서 못 할 거 같아요 아 했어요 저희가 저 쌩쌩이 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막방 기념 없나요? 막방 기념? 하트 300만 기념으로 설아 언니가 쌩쌩이를 위험해 오케이 간다 못하는데? 언니 왜 점프를 두 번 뛰어요? 봤죠? 보셨죠? 자 여러분 루다의 키스쿠스 스트레칭을 받으실 잠시만요 루다 씨 키 좀 내볼게요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거 제 1미터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1미터가 훨씬 넘 잠깐만요 수련님 오셔야죠 오늘 확실하게 합시다 어머 인사하라 자꾸 아 민지 씨 한번 비춰요 이거 보는 이제 그만 끄자 이거 진짜로 아 뒷목이 아 나 잠깐 줄넘기 하니까 뒷목 아프다 언니 잘하는 건가? 언니 줄넘기 잘하는 건가? 설아가 더 잘하는데요? 쑥쑥 저한테 넘겨요 아니에요 쑥쑥 설레요 넘기세요 저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뺏겨가지고 아 레슨하러 왔다가 이렇게 재밌는 저기 키 커서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카메라 찍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내 방송이야.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도 인사 좀 하자. 우리 가자, 이제. 자,
왜 출연 안 한다고 하셨죠? 아 저는 사실 평균치여서 키가 그렇게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한 발언을 했나요? 여러분 보고 싶어. 경솔한 발언. 제가 한마디 하자면 보다가 머리가 이렇게 난장판. 나도 보고 싶어. 보다가 좀 키 쑥쑥 스트레칭을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거 몇 달 만에 하는 건지 정말. 언니 근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 잘렸어요. 그리고 저 솔직히 드릴 말씀 있어요. 솔직히 원래 우즈크 박스 저 최근에 은서랑 했잖아요. 그거 원래 루다랑 하는 건데 루다가 그날 언니 저 은서한테 줄게요 하고 아니, 은서가 도망갔어요. 은서가 하고 싶어. 내가 특별히 루다를 초이스 했는데 루다가 말할 때 은근히 재밌어가지고 루다 나 너랑 하고 싶어. 나 너랑 아니 언제까지 루다가 저를 차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키스 좋은 것만 들으시고 좋은 것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키스 스트레칭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리듬 줄넘기 그 줄넘기? 빅뱅 선배님의 그 뭐냐 반짝반짝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반짝반짝 진짜 배가 아 멋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반짝반짝 들려드릴까요? 어 틀어줘. 제가 이거 체육 시간에 수익평가 때 엄청 잘했다고요. 제가 또 반짝반짝 노래 엄청 좋아. 자다 일어나고 나서 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예쁘네요. 어 죄송해요. 오! 대박이. 그대 반짝. 어 무슨 노래요? 눈자. 하나 더 이게 뭐야? 아 뭐 쳐줘. 괜찮아 준비 자세. 왜 이렇게 느려? 원래 노래가 이러던데? 아 그래? 1, 2 왜 이렇게 느리지? 1, 2, 3, 4 아 잠깐만 네 민지씨가 끊으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컨텐츠인가요? 제가 오늘 키쑥쑥 막방을 하는 바람에 모든 왜 막방이죠? 저 잘렸어요. 왜요? 왜 막방인데요? 개편됐어요. 막방 아니라는데요? 아니 저 여기 없어요. 스케줄러에 저 그거 방송 왜? 많이 보고 계시네. 방종하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키쑥쑥을 봐주셔서 끄지마 나 이제야 재밌는데 아? 응? 끄지 마요. 왜? 나도. 내가 해볼까? 내가 주변 좀 해볼게. 스트레칭. 레슨. 이제 곧 레슨이에요, 여러분. 나도. 나 갔다. 여러분 이제 갈게요. 저희 연습하러. 왜 가? 어디 가요? 오늘 또 8시에 티저 뜨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다 나오기 싫다고 했으면서 한 번씩 얼굴 비치고 가시네요. 아니 이게 오늘 또 이렇게 회사 딱 막 방금 도착했는데 우정이 이렇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 브이앱을 하려면 저랑 개인적으로 같이 와야 되니까 그게 싫으셨던 거죠? 아니죠. 저는 복수를 한 것뿐이에요. 진짜 그때 좀 적지 않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주쿠 박스를 이렇게 루다가 언니는 저의 자존감까지 낚아버렸어요. 아니요 제가 다음에는 키스 스트레칭 같이 참여해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미안 난 키가 커서 웃음 이러고 보내자고요. 아니 근데 제가 키스 스트레칭을 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센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키가 제가 스트레칭을 못해요. 여러분 키 크는 방법은 솔직히 어떻게 하면 커지지? 키? 많이 먹으면 돼요. 맞아요 많이 먹으면 돼요. 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별명이 까만콩이었거든요. 키 작아가지고 까만콩. 나에게 낚인 두 언니들. 어? 참돔? 참돔이다 참돔. 너 낚시 달인이잖아. 제가 또 낚시에 맛들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끝 갈게요. 아 끄지 마요. 이거 어떻게 빼요? 제가 연습하러 가야 돼요. 끄지 마요. 여러분 9시에 티저 많이 봐주세요. 아 끄지 마요. 오늘 티저 누구예요? 오늘 아니에요? 아 8시? 그러면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키쑥쑥 정말 행복했고요. 앞으로는
많이 커야지 언니. 우리 앞으로 멸치 많이 먹고 무슨데? 많이 쑥쑥 잡시. 여 우장 여러분, 제가 우리 루다님 많이 먹일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 9시 아니래요. 그냥 오늘 공개된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또 공개될지 궁금하다. 오늘 단체 아니에요? 시크릿 필름? 개인도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 맨날 시크릿 필름 뜨잖아요 할 때 컴백 그거. 백고 언제 나?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시크릿 필름 진짜 예뻐요. 사실 전 못 봤지만 촬영장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그동안. 다음 주에 나 손톱 배지롱 예쁘지? 잠시만요. 루다의 웃음 치료 교실로 봬요. 웃음 치료 하는 거야 그건? 네. 오 재밌겠다. 괜찮겠죠? 안녕. 안녕. 나 손톱 했어 예쁘지? 나 손톱 했어 예쁘지? 현철 5만 원. 현철 5만 원. 안녕. 안녕.